요즘 MBTI 검사부터 퍼스널 컬러 찾기, 나와 어울리는 스낵 찾기 등 다양한 심리 테스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이 결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친구와 내가 잘 맞는 성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SNS에 결과를 공유하곤 합니다. 재미로 가볍게 보는 건 좋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직접 겪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유형이든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치즈의 무드 인디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달총입니다. 네, 요즘 정말 다양한 심리 테스트들이 있죠. 저는 사실 심리 테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뭐 MBTI도 해보고 별의별 뭐 스낵도 찾아보고 나와 맞는 꽃도 찾아보고 막 엄청 다 해봤는데 약간 재미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변으로 나오는 결과도 좀 매번 달라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갸우뚱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올 수 있는 결과가 한 세 가지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분의 곡에서도 소심한 사람, 다정한 사람, 과감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드 인디고를 방문해 주신 분은 바로 10cm 권정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치즈의 무드 인디고 오신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스튜디오의 느낌이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되게 고급스럽죠. 네, 그렇죠. 네. 라디오에서도 볼 수 없고 네, 어디서 볼 수 없는 뭔가 그쵸. 네, 조명도 약간 AOMG 스타일이고 아 약간 힙한 네, 스타일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앞에 네. 그 읽으시는 거 네. 보면서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하다가 네. 교통방송 스타일이네. 네.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쏙쏙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내가 이걸 더 들어봤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통방송. 네. 아 교통방송 스타일. 네. 혹시 시그널이나 BGM 나중에 혹시 깔거나 하시면 아 너무 좋죠. 좀 산뜻한 쪽으로 좀, 네, 좀 네.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조금 그 평소 톤이랑은 조금 다른. 아 네, 많이 다르죠. 약간. 네. 아 정말요? 네. 네. 좀 약간의 방송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제 앞에 문구에서 네. 이제 그 심리 테스트 유행한다고 네. 그러니까 권정열 씨는 그러면 MBTI 검사나 심리 테스트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막 열풍적인 이 분위기에 비하면 네. 그렇게 되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MBTI는 ISFP. 네. 네. 저랑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호기심 많은 예술가. 예, 네, 맞아요. 예술가 형. 로 나왔대요. 네. 저는 약간 MBTI를 되게 맹신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ISFP가 어떻죠? 일단 I는 이제 뭐 내향적인 약간 그런...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철자대로 아, 네. 다 유형이 나눠지는 건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S는 약간 현실 감각, 약간 센스 이런 주의라고 하네요. 현실 감각이 있는 편인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아, 그래요? 왜냐면 있는 것 같다가도 네. 아예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사실 이게 그 막 100%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고 뭐. 네. 그런 아, 그치, 그치. 네, 51 네. 뭐 아니면은 뭐 49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있으세요? 저의 현실 감각이요? 네. 저는 완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무조건 말을 해요. 그게 근데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 둘이 좀 닮은 점이 그러네요.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BTI 얘기를 끝내고 네, 네. 오늘 무드 인디고를 위해서 선곡해 주신 곡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이제 그 선곡을 하려고 보다가 네. 그럼 보통 이제 어플에 가서 곡을 한번 보잖아요. 네.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네. 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제 노래 중에 첫 가사 정말 완전 그냥 첫 가사 네. 첫 가사가 그냥 오늘 밤으로 시작하는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아예 묶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가사가 발음하기 편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 그죠, 그죠. 네, 왜냐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쓸 때 가사가 없이 멜로디만 거의 있을 때도, 네. 쉽게 붙이는 가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더 멋진 말로 할걸. 왜요? 오늘 밤 너무 무난해요. 근데. 오늘 밤이요? 네. 이런 것도 저랑 비슷해요. 이거 특별하고 싶어 네. 해요. 어, 완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콜라보도 네. 제가 그냥 저랑 하고. 제가 저랑이요? 네, 10cm와 권정이와 콜라보해서 이렇게 되고. 무슨 일이야? 네, 어쨌든 네. 어, 이 ISFP 중에 그 조용한 관종이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내 얘기인데? 네, 완전 내 얘기인데? 네, 어, 약간... 되게 정확한 거였네요. 몰랐네요. 네, 정확해요. 네. 좀 더 연구해 볼 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어, 첫 가사가 이제 오늘 밤인 네. 노래들을 쭉 가져오셨는데 이 혹시 작업을 한 시간대가 밤은 아니셨죠? 저 완전 밤이에요. 아, 다 밤이에요? 네. 낮부터 하지만 네. 낮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동을 건다고 보면 되고 어... 보통은 다 밤이죠, 저는. 아, 낮부터 미루다가 네. 밤에 네. 약간 이제 불 떨어질 때.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약간 조금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야간형? 아니. 설마 좀 야행성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야행성. 네, 야행 완전 네, 저 완전 야행성이죠. 아, 저 그래요? 아예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이랑 그냥 아예 딱 반대라고 보시면 아 진짜요? 네. 저번 시간 그 정아 언니도 네. 완전 그 야행성이시라고 그 네. 하더라고요. 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좀 패턴을 바꿨어요. 아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한 말인데 네. 그 제가 원래는 완전 야행성이었었는데 아, 이게 뭐 작업을 하고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맥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아침에 맥주를 그 8시에 맥주를 마시니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약간 패턴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 되게 확실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되게 감성적인 이게... 이유였네요, 그리고. 네, 그죠. 이제 감성적인 네.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치, F. 네. 네. 맞아요. 어, 그럼 첫 곡부터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곡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입니다. 이 곡은 이제 제목부터 오늘 밤이네요.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말 그대로 정말 오늘 밤 특히 어두우니 오늘 밤이 너무 무섭다라는 주제의 가사이긴 한데 주인공이 좋아하는 네. 사람한테 좀 쪼르는 내용이죠. 그리고 10cm에 이제 쪼르는 그죠. 네, 쪼르는 가사의 이제 거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아, 그쵸. 약간 네, 가사 그 조상 같은 곡이죠. 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 그런 거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를 만들고, 이거 완전 나다. 어.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쪼르는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자기 음악 세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음악 세계가 네.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네. 그 전까지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래가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 네네. 이 노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cm의 어떤 특유의 정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특히 이 노래 쓸 때는 이제 막 데뷔할 때잖아요. 네. 10cm로 네. 그래서 막 그러면 되게 꿈이 크잖아요. 네. 한국 가요계를 어떻게 한번 뒤집어보겠다. 어, 뒤집어야겠어. 지금 문제 많아. 네. 이런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중에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뭔가 다 이렇게 주인공 다 멋있고 다 해주고 뭘 선물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멋있게 떠나주고 이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가지고 제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 중에는 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네,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치. 조금 자기밖에 몰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서 더 그렇게 썼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뭔가 이제 곡이 나온 지 어쨌든 되게 10년이 이제 네. 넘었잖아요. 넘었어요. 네, 지금 이 곡을 쓰신다면은 표현이 뭐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여기 있는 주인공이랑 지금의 10cm 주인공이랑 네. 어차피 다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 가사 속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니까. 오, 지금 방금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 어, 그래? 네. 다시 나요? 아니 카메라 보고 괜히 아니 아,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런데 네. 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네. 되게 나쁜 말이 한번 나옵니다. 네. 지금 좀 후회돼요. 그, 아 그래요? 2절에 벌레를 잡아서 네. 휴지로 이렇게 잡아서 네. 창문 밖에다 버려달라. 네. 되게 팔없지한 짓 아니에요 솔직히? 그,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네. 지나 보니까 아, 이 노래가 옛날에 나왔을 당시에 네. 방송심의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네. 금지곡이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어, 이게 그런 내용이 없는데 네. 하다가 제가 찾아낸 부분이 경범죄를 아, 네. 아 창밖에 버리는 게 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아 그거 네. 지금 그 부분은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특이하신 잘 찾아보세요. 몰라요 또 저요? 취재 가사에도 모릅니다. 저는 뭐 없나 그런 거? 막 빨간 불일 때 걷는다거나 아 네, 그런 거 나오는데 아, 예. 한번 네. 좀 찾아봐야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슈센치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다시 올게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창문을 여니 바람 소리가 들세요.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곡은 알콩달콩 연애세포 뿜뿜한 노래죠. 매트리스 네. 입니다. 어, 이 곡이 진짜 너무 잘 됐잖아요. 아 사랑 많이 받았죠. 네 사랑을 네. 진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 이게 어쨌든 매트리스라는 네. 이제 제목을 가진 친구니까 뭔가 이제 그 이 매트리스의 좀 그 침구랑 방 이런 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 네 그런 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생각하는데. 아 그래.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아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네네. 정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좋아요. 좀 방과 침구 막 무드 같은 거. 우선 전 침구는 정해졌어요. 저는 무조건 재질이 호텔 재질이어야 돼요. 호텔 재질이요? 네. 그 바스락거리는 거 알죠? 그... 아 바스락거리는. 네. 안에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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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얀색 좀 그런데. 회색? 차콜? 네. 차콜. 네. 좋다. 차콜색. 네. 베개랑 이불이랑 맞추고. 네. 차콜로 맞추고. 소재는. 네. 어, 설마 뭐? 설마 그 호텔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놔두는 아, 그 이것도 있는 거 아니죠? 저 맨날 그 바닥에 그냥 떨어뜨려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되게 예리하네. 그렇지 호텔에 그 있어야지. 아 그죠. 네. 소재는 어쨌든 저는 구스. 구스 유리 구스. 네, 구스고. 네. 네. 사이즈 침대 사이즈를 이게 작게 하는 게 로맨틱한지 큰지 큰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 작게 하면 짜증나죠. 킹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패밀리요. 패밀리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패밀리 사이즈로. 패밀리 사이즈고요. 침대는. 네네네. 어. 창문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 창문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죠. 네. 네. 그러면 암막 커튼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블라 뭘로 할까요? 저는 린넨 커튼이요. 그러면 네, 린넨으로 가겠습니다. 린넨으로 가고. 죄송한데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데.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죠.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침대 말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침대 말고요? 네. 조명도요? 아 조명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발 다잖아요. 막 굳이 가구 막 이런 아 네, 없이 되게 미니멀하게 방에 그냥 침대만 딱 있고 조명 하나 딱. 조명 하나 있고. 네. 조명 뭐 쓰세요? 장 스탠드? 장 스탠드가 좋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만든 매트리스의 네. 그런 장면은 어, 침구가 일단은 차콜색이어야 되고 차콜이고요. 네 구스 이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은 있고 네, 네 린넨 커튼과 네. 이제 장 스탠드가 있는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패밀리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매트리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밤 너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 좀 가져와. 치즈의 무드 인디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10cm 권정열 씨와 오늘 밤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재밌었어요. 간만에 입이 터져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도 오빠가 이렇게 그 많이 얘기하시는 네. 거를 처음 봐요. 저 심란한 밤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건 이제 옆에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네.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친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게요. 저도요. 어, 어쨌든 무드 인디고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 진짜 이 얘기를 2년째 계속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건강하시고 아 그쵸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게스트를 부르시는지 뭐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럼,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에 나오실래요? 다음 주에 제가 스케줄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아쉽네요. 네. 오늘 밤 무드 인디고와 잘 어울릴 만한 곡 추천 네.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끔은 정말 클래식한 선택이 네. 정답일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무드 인디고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없죠. 네. 네. 한 번은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나와야지.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치즈의 무드 인디고. 네, 그러고 하겠습니다. 센스 터집니다. 네. 네, 오늘 치즈의 무드는 친근함. 네, 무드 추천곡은 10cm의 콘서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발 만나요. 또. 네, 불러주세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